2.11 로지컬 오퍼레이터 이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는 주로 AND, OR, NOT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게 AND, 자바스크립트에서 AND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OR은 버티컬 바 두 개, 그리고 NOT은 느낌표 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볼 거예요. 첫째 AND 컨솔로그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컨솔로그 해서 true and 어디 갔나요? and 있군요. true, false, true, 네. true 있고 다음에 이걸 몇 개를 만들어 보자. 처음엔 true, false, false, false. 그리고 이번에는 true. false, true. 괜찮겠네. 이거는 true. 그리고 이번에는 요 네 개를 그대로 복사를 했어. and를 다 or로 바꿔보죠. 둘, 셋, 네 개를 다 or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OR은 합집합, 그리고 AND는 교집합으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죠? 보통 이제 교집합, 합집합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참이고 참이고 AND, AND는 둘 다 참일 때 결과는 참이 되고,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다 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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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얘만 true고 나머지는 다 false입니다. and는 양쪽이 다 모든 것이 다 참일 때 참이 되고, or일 경우는 하나만 참이면 그냥 참이에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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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이렇게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뒤에도 만약 and가 하나 더 붙는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true, false. 이게 false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라도 거짓이면 AND는, 그러니까 AND는 하나라도 false면은 전부 false거든요.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있죠? 하나가 false잖아요. 그러니까 N은 전부 다 false로 되고, 그리고 OR은 어떻게 되나요? OR은 하나만 참이면, 하나만 true면, true이면 전부 true가 되는 거예요. 이건 not이에요. 이건 not. not은 반대로 해주는 겁니다. 반대.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false, or, false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다 false라서 false로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라도 참이 들어가 있으면, true. 얘도 3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엉뚱한 걸 했네요. 이게 아니라 close all 다시 쭉 내렸습니다. save 하면은 결과 나오겠죠? 보면은 위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false고 밑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true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not의 경우, not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not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만큼을 다 둘러싸서 둘러싸고 그 앞에다가 not을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다 이렇게 주석을 칠해 놓고, 이름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나 얘는 없애야 되겠네. 써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겠네요. 자, 두 가지입니다. 나 얘는 여기만 낫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고, 얘는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true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것도 true. 얘는 true로 바꿔주고, 그죠?
얘는 가로가 없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그대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요것들을 다 엔드로 바꿔줘 보죠. 그죠? 자, 요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자, 이렇게 됐고, 다음에 또 우리 하나 살펴봐야 될게 뭐냐니까 간단한 낫은 제가 낫의 간단한 모습을 얘기를 안 했네요. 어떤 거냐니까, 자, 트루의 낫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는 폴스의 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참말 낫을 붙이게 되면 얘는 폴스가 되고 폴스를 낫 반대, 그렇죠? 반대를 주게 되면 트루가 되죠. 트루 폴스가 폴스 트루로 출력이 되겠죠. 보면은 폴스 트루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낫은 반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재미있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니까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console log 해서 1 그리고 end가 어디가 있나요? end 2 end 3 이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해볼까요? 여기에 0이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여기 0 엉뚱이 있었네요. 0이 헐 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0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0 그리고 0의 위치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거는 이제 참가 글씨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 0을 데이터 숫자 중에서 숫자 0은 false로 봅니다. 그리고 0이 아닌 다른 모든 숫자들은 다 true로 봐요. 그죠? 0도 false로 보고 null 우리 이전에 봤죠? null이라고 하는 것도 false로 보고 undefined라고 하는 것도 false로 봅니다.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그 외는 모두 true. 그 외는 모두 true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얘는 true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true가 return이 될까요? true가 return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true가 return 되는 게 아니라 end로 연결되면은 최초의 false인 값을 return하고 그게 아니면은 제일 마지막 값을 return합니다. 최초의 false end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고 여러분들은 처음 이런 거 볼 거예요. 나중에는 익숙하게 될 겁니다. end로 연결되면은 최초의 false 값 false 값을 return 하거나 혹은 false 값이 없으면 제일 마지막 값을 return합니다. return은 돌려준단 말이죠. return 펑션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1 참이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 값은 뭐가 되죠? 3이 되죠. 그리고 제로는 뭐라고 했나요? 제로와 null과 undefined는 false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false가 되고 2 참 됐잖아요. 최초의 false 값은 얘죠. 따라서 얘가 return되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만약 여기다 null 하게 되면 되잖아요. null. 그러면 null도 false 값이고 제로도 false 값이잖아요. 최초의 false 값은 제로죠. 따라서 얘는 제로를 return하게 됩니다. 제로. 얘도 제로. 조금 뭐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여러분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 맞춰서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한번 놀아봐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쓸모가 좀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은
이런 로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최초의 폴스 값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제로를 리턴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undefined를 넣어볼까요? undefined 하면 최초의 폴스 값이 이거니까 이게 리턴되겠죠. 돌려보겠습니다. 세이브하고 지우고 오 글자를 좀 바꿔야겠네. 바꾼 다음에 다시 세이브하니까 300 undefined 그렇죠? 자,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OR도 쓸 수가 있어요. OR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니까 그것도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OR의 경우 OR입니다. OR은 최초의 true 값 true 값을 return 하거나 없으면은 제일 마지막 false 값이죠. false 값을 return 이 true 지금 제가 true 값이란 말을 쓰고 false 값이란 말을 써요. true 값하고 true는 달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거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헷갈릴 수 있겠네요. true는 true예요. true. 이거 false는 false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true 값이라고 하는 것은 true value입니다. value는 뭐냐니까 false부터 하는 게 낫겠네요. false value. false value. 폴스 값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는 제로, 널, 언디파인드. 요 세 가지예요. 그리고 트루 밸류는 뭐죠? 그 외의 모든 데이터입니다. 그 외의 모든 데이터. 숫자, 뭐 문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문자 등등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최초의 트루 값을 리턴하니까 얘는 1이 리턴되겠죠? 얘는 최초의 true 값은 2죠. 2가 리턴되고 얘는 1이니까 1 될 것이고 얘도 얘 만약에 제로다. 제로고 얘는 null이다. null 그러면은 지금 얘는 다 뭐예요?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 true 값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false 값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save 하면은 결과가 1, 2, 1 undefined 그죠? 얘가 1, 2, 1 undefined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죠? 상당히 재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나중에 쓰게 돼요. 그리고 단순한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적어놨잖아요. 요 적어놓은 거 그대로 보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써야 돼요.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AND와 OR이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항상 적어놔야겠네요. AND의 프리오리티 프리오리티가 뭔지 공부했었죠? RT가 OR보다 높습니다. 보다 높다. 따라서 end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OR 하게 됩니다. 그럼 이 end 3는 어떻게 되죠? 참값이고 참외값이고 둘 다 참이면 마지막에 있는 값이 리턴되겠죠? 3이 리턴됩니다. 그죠? 그럼 1 OR 3 되잖아요. 그죠? OR은 뭔 참인값 첫 번째 참인값이 리턴되죠. 따라서 얘는 1이 리턴되게 됩니다. 그럼 1 이렇게 하면 리턴되는 건 1이 되겠죠? 이것을 좀 지워놓고 그런 다음에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얘는 0을 넣어주고 얘는 undefined를 넣어주고 undefined를 넣고 그죠? 그리고 몇 개를 더 해볼까요? 얘는 3을 넣을까요? 3을 넣고 여기다가 0를 넣고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 나올지 다 지워야 되겠죠? 아니고 보고 여기다 OR을 또 넣어줄까요? OR 0 넣고 여기도 OR 널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AND 널 넣어주고 자, 이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차분하게 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어떤 논리 구조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완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